안녕하세요. 모던주부입니다. 화이트는 정말 매력적인 컬러이죠. 주방처럼 물건이 많은 공간에서는 화이트 컬러를 많이 사용하면 더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렴한 제품도 화이트 컬러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 다른 브랜드여도 컬러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그래서 저희 집 주방에도 화이트 컬러의 제품들이 꽤 있는데요.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 주방용품을 소개해 볼게요. 스웨덴 브랜드의 범낙냄비예요. 구입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. 요새 범낭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저도 이게 있었지? 하며 다시 꺼내들었어요. 화이트 컬러에 냄비 안으로 뚜껑이 쏙 들어가는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제품이에요. 냄비는 무겁고 뚜껑은 좀 가볍고 범낭이라고 샀는데 무쇠인 것 같기도 해요. 여기에 미역국을 끓이거나 카레를 하면 일반 냄비보다 확실히 맛있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색배임도 조금 있어요. 그리고 뚜껑이 너무 예쁜데 뭉툭해서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. 이런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막상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죠? 예쁜 거 하나로 모든 단점을 이길 수 있는 살림살이에요.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나왔던 제품이래요. 작년에 명절 선물로 이게 들어와서 좀 난감하더라고요. 후라이팬인데 화이트라니.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생각보다 오염에도 강하고 식기세척기 사용해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. 겉은 화이트여도 음식이 닿는 안쪽은 블랙이어서 색배임 부담도 좀 덜하기도 하고요. 저는 웍과 일반 프라이팬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웍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. 같은 기간을 사용했는데도 기름때가 덜 생기기도 하고 옆면에 오염이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. 둘 다 좋지만 오염 신경 안 쓰고 예쁜 프라이팬 쓰고 싶으신 분들은 웍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는 소창행주 매니아예요. 행주는 소창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손 닦는 용도로는 이케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런데 얼마 전에 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샀다면서 행주 한 장을 줬어요. 세제 없이 설거지도 되고 찌든때가 다 닦인다면서 강추하더라고요. 뭐 이런 걸 샀냐 했는데 물기가 진짜 잘 닦여요. 오염도 확실히 잘 잡아주고요. 이건 미역국 기름이 남은 냄비인데 세제 한 방울 안 묻혀도 깨끗하죠? 약한 찌든때는 세제 없이도 쉽게 닦여서 요즘 애용하고 있어요. 흰색이어도 비스코스 소재라서 세탁이 잘 되니까 빨간 국물도 부담없이 싹싹 닦아요. 저는 기대 없이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막상 동생은 좀 실망스럽대요. 화이트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 행주 생각하면 만족스러울 거고 신박한 행주를 기대하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. 관리하기 쉽고 예쁜 행주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오일팡 행주 화이트가 딱일 것 같네요. 분유포트인 거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알았어요. 저는 일반 전기주전자인 줄 알았거든요. 아마 온도 설정이 되기 때문에 분유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.
가끔 이 제품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쁘고 편해서 저도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원하는 온도를 누르고 온앤오프를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. 그리고 그 온도가 되면 삐 소리와 함께 버튼 색깔이 바뀌고요. 이건 믹스커피 마실 때 진짜 많이 쓰는데 정수기 물을 사용하면 굳이 100도씨까지 끓일 필요 없잖아요. 70도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커피 맛이 제일 좋아요. 차도 100도씨에 우리면 안 되잖아요. 약간 낮은 온도로 우려야 하는데 그런 때 사용해도 안성맞춤이죠. 그리고 과탄산소다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는 또 너무 높은 온도로 사용하는 게안 좋대요. 40에서 70도 사용을 권장해서 70도로 맞춰서 끓여주면 온도 체크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해요. 소개하다 보니 보아스 제품이 연달아 있네요. 보아스 건딱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건 메이슨자 미니 믹서기예요. 이 용기가 유리여서 위생적이고 쉐이크를 만든 다음에 용기를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믹서기는 세척이 불편해서 안 쓰게 되는 게 최대의 단점이잖아요. 이건 그런 불편함이 덜어진 제품이라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아침에 한두 잔씩 과일 갈아 드시는 분이라면 추천해요. 하지만 미니 제품인 만큼 얼음을 시원하게 갈아내지는 못하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건 작은 사이즈의 내연유리 냄비예요. 사실 뚝배기를 사고 싶었는데 뭔가 투박하고 세제를 쓰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비슷한 걸 찾다가 산게 이거예요. 사이즈도 작아서 식탁에 그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. 조림 같은 거에도 좋고 찌개 끓여서 그대로 놓기에도 좋아요. 그리고 유리 소재라서 관리가 엄청 쉽거든요. 코랄 그릇 생각하면 감이 딱 오시죠? 세제도 편하게 써도 되고, 오염도 잘 떨어져서 위생적이에요. 가격도 저렴하고,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,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생각보다 정수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주방용품 소개에 넣어봤는데요. 퓨리얼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,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.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이었고요. 이걸 사서 신청하면 무료 설치를 해줘요.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관리하시는 분이 집에 안 와요. 여기를 열어서 필터를 4개월에 한 번,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.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문자로 알림도 와요. 원하면 기사님 불러서 물 연결된 호스도 교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무전원 제품이라는 거. 전력 사용이 없어서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. 또 이건 저희 집만 해당일 수 있으나 오직 정수만 된다는 게 좋았어요. 아이가 있어서 온수가 나오는 게 사고 위험 때문에 싫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아주 찬물도 안 마셔서 적당히 찬물 나오는 이 제품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주방용품이 알록달록 예쁜 색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한 컨셉이 있거나 감각이 있진 않은 이상 조화롭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눈에 안 띄게 하자 해서 선택한 게 화이트였는데 화이트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
주방이 점점 환해지고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. 주방용품 살 때 어떤 색 사야 할지 고민이다 하시면 화이트를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.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기대해요. 감사합니다.